안녕하십니까, 이모연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모임 많으시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반드시 피해야 되는 얘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집이 어디냐, 어디 사느냐, 이런 집 관련 얘기라고 하는데요. 이 집값 폭등으로 이 지역 간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예사롭게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올 한 해 내내 부동산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 이상 집은 삶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박을 겨냥한 투기의 대상이자 또 양극화의 고를 더욱 깊게 한 절망스러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이 송년 특집으로 마련한 오늘 PD수첩에서는 집값 때문에 환호하고 또 집값 때문에 속을 앓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집값이 60%나 폭등했다는 과천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60.4% 올 한 해 집값이 기록적으로 폭등한 과천.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3,742만 원으로 서울 강남구를 제치고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떠올랐다. 폭등의 현장에 서 있는 한 공인중개사를 만났다. 아마 저도 이 과천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적은 전 없었다 보여집니다. 2개월 만에 약 3억 이상 이렇게 올랐으니까요. 한가인 옷값만 올랐지 매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면 매매도 있습니다.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재개발을 앞둔 아파트들. 다음 재개발 예정지인 2단지 아파트의 호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 2단지가 18평이 한 11억, 11억 5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16평 같은 경우가 9억에서 9억 5천, 또 7.5평이 원룸인데요. 그것도 지금 5억에 지금 바로 사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체결된 2단지 18평 아파트 계약서. 당시 6억 7천만 원에 팔린 이 아파트가 지금은 10억 원을 넘어섰다. 호가는 11억 5천 정도에서 11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되는 가격은 약 한 10억 5천 거기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만 거의 한 70-80% 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10억 원을 호가한다는 18평 아파트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닙니다. 여기 안 괜찮은데. 아파트는 작은 방 두 개와 부엌과 거실을 겸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짐 싸고 있는 중인데. 예, 안방인가요? 저기. 애들 방이고 안방은 예. 지금 좁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 이게 몇 평 정도입니까? 18평이요. 화장실도요.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쓰시는데? 좁죠. 화장실도 이렇게 세수하면 여기 볼일을 못 봐요. 너무 이렇게 공간이 좁아가지고요. 지난 2000년 3억 1천만 원에 이 아파트를 사들인 박 씨. 최근 10억 5천만 원에 되팔아 7억 4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세금을 제하고도 지난 6년간 매년 1억 원가량을 앉아서 본 셈이 된다. 즐거워요. 예, 그냥 뭐 여기서는 이렇게 살지만 뭐 저기 지방 가면 우리 좀 더 부자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죠 뭐. 어린 딸은 왜 이 아파트가 이렇게 비싼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막 TV나 그런 데서는요 과천이 막 엄청 막 부자같이 막 그렇게 막 부풀려서 막 너무 막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 솔직히 집만 비싸지 막 뭐가 좋은 것도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 허름한 아파트로 대박을 터뜨린 박 씨. 행운은 15년 전 우연찮게 과천에 정착하면서 시작됐다. 저는 또 대구에서 이렇게 남편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서울로 왔어요. 서울에 오면서 저는 서울 시민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집을 살림집을 경기도 여기 과천에 와서 얻게 됐어요. 대구 시민에서 서울 시민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경기도민이어가지고 아 과천은 처음에는 저는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1991년 내키지 않은 심정으로 13평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과천 생활을 시작한 박 씨. 살면서 아름다운 풍광에 반해 과천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박 씨는 1994년 13평 아파트를 6천만 원에 매입해 2년 뒤 되팔아 3,5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어 16평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IMF 사태 여파로 4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 그리고 18평 아파트를 3억 1천만 원에 매입해 최근 10억 5천만 원에 되팔았다. 무려 7억 4천만 원의 차익을 얻은 박 씨. 박 씨는 이 돈을 다시 과천 아파트에 투자했다. 이번에 옮긴 집은 25평 아파트. 박 씨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 12억 원에 이 집을 매입했다. 집이 좀 넓어서 좋으시겠어요? 뭐써? 좋기는 한데 걱정이네요. 대출금이랑 뭐 갚으려면 또. 대출 많이 얻으셨어요? 좀 많이 얻었어요.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얻었어요. 아파트 값이 폭등해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차익을 얻은 박 씨. 그런데 더욱 커진 집값은 박 씨 본인에게도 부담이다. 앞집에 하나 갖다 드리고. 집값이 올랐다고 해갖고 내가 손에 쥐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는 괜찮겠지만 이 지역에서 사는 거는 우리는 전혀 가격이 오르든 말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없어요. 그냥 내가 좀 더 넓은 데 갈 집이 그만큼 가격이 벌어진다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슬프죠. 그래도 자산 가치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즐거운 비명일 수도 있겠는데. 올 한 해 60%나 폭등한 과천 집값. 배경은 무엇일까? 지형적으로 강남이 가까웠다 보니까 꼭 강남이 오르면 여기도 따라 오르더라고. 과천은 그동안 안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보니까 갭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남권의 가격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뭐 저희는 올라서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졌다고 생각을 하지 올라서 이게 좋다는 건 사실은 저희들은 없어요. 집값 폭등의 직접적인 배경은 재건축이었다. 과천 시내 12개의 주공단지 중 2개 단지의 재건축이 시작됐는데 일반 분양은 거의 없고 현재 규모에서 1:1 재건축 방식을 선택했다. 보통 한 2억 정도를 부담하는 거예요. 기존에 자기 집을 내놓고 추가 부담금 2억 정도를 내고 33평 아파트를 갖는 겁니다.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 앞에 돈이 없는 토박이들은 이미 밀려났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체 조합원 중에 상당수는 분담금을 감내하지 못해서 집을 팔고 떠난 분들이 현재 한 30% 내지 40% 정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불붙은 집값에 기름을 부은 것이 추병직 전 장관의 발언. 내년에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만드는 도시는 규모 면에서 아주 그 대규모 그 도시이기 때문에 교육 면에서도 그런 여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부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 말씀 한마디에 집값이 한 10%에서 20% 뛰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천 전체가 이제 들끓죠.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는 여기 과천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집값을 잡아야 할 주무부처 장관의 숙성되지 않은 발언 이후 과천 집값은 무려 12.3%나 급등했다. 그리고 그 혜택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15층 뭐 거층에도 34평으로 나. 몇 년 후에 23동을 이제 전세 끼고 그 더 버텨서 어떻게 이제 몇 년 후에 또 사놓았죠. 그런 거 형님이 참 잘하셔. 그 전세 끼고 사놨다가 네. 그 차츰차츰 늘리는 거. 그런 거 아무나 못해. 네, 재테크가 부동산이 제일 낫다는 그때부터 내가 신경을 썼죠. 그냥 땅 사고 뭐 그런 것보다도. 대부분 25평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로 조성돼
서민들이 살기 좋았던 과천은 이제 돈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또 하나의 성역이 되었다. 여기서는 과천에 와서는 불을 뽐내지 말아라. 많이 배운 것도 뽐내지 말아라. 떠나면 진짜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과천 한번 떠나면 못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떠나기를. 직감이 너무 올라서 못 들어와요.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우리야 뭐 어디든지 가면 다 잘 살 수 있지 하는 걸 위안을 삼을 때가 많아요. 그게 뿌듯한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집값이 오른 데 따른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우리 누구야 좀 지방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거나 전화 얘기할 때 아 우리 아이들 키우느냐고 힘들다고 서로가 그런 하소연 하면서 키우게 되잖아요. 어느 날 광고에 과천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신문에서 공개를 해버리니까 아우 얘는 집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얘기가 딱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 하소연도 못하겠더라고요. 애들 아빠 직원들도 우리가 과천에 살고 있는 줄 알고 전화가 왔더래요. 아우 과천에는 가만히 집만 사갖고 살아도 돈이 그냥 올라가니까 너무 좋겠다고. 그런데 애들 아빠 그 친구분들이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그런 것에 동요를 그렇게 하는지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그 억울하신가 봐요. 과천에 부는 돈바람이 뜨거울수록 집이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깊어가고 있었다. 최 씨는 지난 2000년 과천의 23평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에 처분했다. 부드러워. 지금 그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 지금 8억 넘는다. 8억 정도 해온 것 같아요. 약오르죠. 갖고만 있었어도 엄청나게 부자 됐는데 많이 약올라요. 사실 이렇게 부동산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돈이 그냥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아,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돈이 안 들어오는데 정말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지금 최 씨의 소득으론 매달 천만 원 이상 치솟는 과천 아파트 복귀는 꿈도 못 꿀 형편이다. 야, 우리 열심히 일하면 뭐 하냐. 그냥 일할 맛 없다. 막 이렇게 처음 얘기해요. 우리 일하지 말고 그냥 부동산 학과로 다시 들어가서 공부해볼까?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해요. 과천 토박이나 다름없는 정 씨도 최 씨 못지않은 좌절을 겪었다. 20년 전 1620만 원으로 과천에 13평 아파트를 마련했던 정 씨. 1986년 18평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몇 해 전 1억 8천만 원에 판 것이 실수였다. 매각 후 2년간 무려 8억 원이 오른 것이다. 하자마자 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하루에 500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500, 1000, 금방 뭐 2억이 됐다, 2억 3천이 됐다, 뭐 3억이 됐다 막 이런 말이 들려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잠깐 뭐 우울증이 올 정도로 일할 마음도 없고 좀 실망했을 때 있었어요. 지금 사시는 데는 자가입니까? 괜찮은? 아니요, 전세예요. 그럼 집은 없으신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없어요. 이달 초 과천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다. 이것이면 집값이 잡힌다고 정부가 자랑해온 카드였다. 과천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연평균 1억 원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350만 원 안팎이었다. 상당히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부담스럽죠. 이거 공시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이제 그 재산세가 늘어나지고 종부세도 늘어나지만 이 재산 가치가 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지역 의료보험이잖아요. 의료보험 들고 국민연금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의 실정 덕에 그 어느 곳보다 집값이 오른 과천 시민들이지만 이로 인한 과세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거 억울해 죽겠어요 나는. 이건 세금을 그렇게 뜯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나 정부를 따지러 가고 싶어 진짜. 건교부 장관 추병직이 나가기 전에 내가 몇 번 한다고 전화를 한다고 하다가 못 했는데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나가기만 하면 제일인가 이거. 너무 억울해서 나 이 정부 진짜 싫어. 내가 40살만 먹어도 이거 갈 수 있으면 외국으로 가고 싶어나 이런 나라는 처음 봤어요. 1997년 1억 7,500만 원에 매입한 황 씨의 18평 아파트 현 시세는 10억 원.
매년 1억 원 가까이 자산이 증가된 세입니다. 이에 따른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왜 과천의 아파트를 팔고 떠나지 않는 것일까? 근데 내가 여기서 팔고 다른 데로 가면요, 진짜 완전히 추락하는 거예요. 10억 돈이 아니요, 그거 보유세 내고 뭐하고, 응? 빚 은행 있는 빚점 갖고 집 하나 사고, 그러면 나 돈이 손에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게 문제라고.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종합부동산세 접수처에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너무나 애매하고 억울하거든요. 아니 진짜 잠이 안 와 이걸 생각하니까요. 아니 이렇게 해서 땅 토지 세우고 건물 토지 세우고 많이 올랐거든요. 금년에 낸 게. 이 두 번에 이렇게 냈으면 됐지. 이게 또 무슨 세금이냐 이러긴 하면. 참 법도 아니고 이건 칼만 안 들었지. 이건 상도 아니냐 정부에서 하는 짓이. 아 일단 내라고 하면 내긴 내겠어요. 왜냐면 또 다른 불이익을 받기가 싫으니까 내긴 내겠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다른 방법으로 제가 꼭 다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좀 봐요. 과천 아파트 주민들은 종합부동산세 철회와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돌입했다. 아 지금 정부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집권하는 사람들이 다 그 데모를 잘해가지고 집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거 데모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알아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모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난 5일 국세청 앞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불공평하다며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집값이 오르면 그게 호화주택입니까? 31평짜리예요. 저기 상계동에 2, 3억짜리나 강남에 10억, 20억짜리나 사는 데는 똑같은 31평짜리예요. 국세청장 말대로 뭐 6억에서 9억짜리 해봐야 뭐 몇십만 원 낸다. 실제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1억이라 치자고요. 그럼 5억 추가됐지 않습니까? 그럼 350만 원 내야 돼요. 근데 뭐 100만 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신이 뭐 65만 원 냈다고 그러는데 저 국세청장이 살고 있는 집에 공시지가가 제대로 매겨졌는지도 한번 조사해봐야 돼요. 자고 나면 집값이 뛰던 황홀한 경험과 350만 원가량의 세금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도 저도 없는 자들의 한숨이 뒤섞인 과천. 하지만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 앞에서 심지어 과천에 집을 가진 사람들조차 불안에 떨고 있었다. 불안해요. 갑자기 저는 특히 정부에서 막 억제책을 막 써가지고 과천한테 핵폭탄을 떨어뜨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게 다 진짜 거품이란 것이 다 꺼지면 내가 진짜 이사 가고 싶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함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 없었는데 뭐 갑자기 반값으로 준다든가 뭐 그런 거 없겠죠? 그래서 기대, 바램 뭐 이런 거죠. 비록 실현된 이익은 아니라고 하지만 당장 팔아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 350만 원의 세금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아마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이해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확정되지 않은 강남 대체 신도시설을 흘려서 집값을 한껏 끌어올려놓고 이제 와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나선 정부 또한 과연 정말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정부의 정책을 겁내지 않게 되었고 이 같은 환경이 18평짜리 아파트 가격을 10억 원대까지 끌어올린 셈입니다. 이번에 PD수첩은 29명의 부동산 관련 학자들과 13명의 연구원 그리고 8명의 부동산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이 부동산 문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앞서 보신 대로 평당 3,700만 원 선인 과천의 집값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과천 집값의 거품에 대해서 72%가 거품이 있다, 18%는 거품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거품이 있다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는 10%에서 30%까지가 거품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의 집값이 터무니없이 오르면서 이 학력이나 소득 또 본인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단지 어디에 사느냐로 사회적인 지위가 결정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 PD수첩이 20년 전에 대학에 입학했던 같은 과 동기생들을
한번 추적해봤습니다. 1985년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는 198명이 입학했다. 이들이 사회에 뛰어든 것이 약 15년 전. 현재 40대 초반으로 우리 사회의 중간층으로 활동 중인데 부동산은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들을 추적할 단서는 해묵은 주소를 실은 동창의 주소록의 전부. 일부 확인된 회원에서 출발해 수소문 끝에 134명을 찾아냈는데 그중 65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각 분야의 중견 간부로 활동 중인 이들의 연봉은 평균 5,800만 원. 집을 사기까지는 약 6년이 걸려서 서울 평균 8.4년보다 2년 정도 빨랐다. 거주 형태로는 아파트가 35명, 주택 5명, 빌라 1명에 전세를 사는 친구도 6명이나 됐다. 부동산은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했던 동기생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조홍식 씨는 고양시의 33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많이 올랐습니까? 네, 많이 올랐는데 남들보다는 훨씬 안 올랐어요. 그래요? 네. 그 당시에 저기 한 얼마 정도 했어요? 그때 1억 8천만 원 정도 샀죠.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5억이 좀 넘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억 8천만 원에 구입한 이 아파트의 시세는 약 5억 원. 6년간 부동산 덕에 3억 원가량의 자산이 증가한 셈이다. 그런데 조 씨는 자신이 부동산으로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깊은 고려 없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강북 지역에 자리를 잡은 것이 실수였다고 후회했다. 결국 문제는 선택을 한번 잘못한 걸로 인해 갖고 사람의 운이 바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는 이제 남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워낙 올랐기 때문에. 조 씨는 강남 지역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남의 집값이 상투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은 있지만 이득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애들 교육 문제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산적인 측면에서도 향후에 시간이 뭐 5년, 10년 지났을 때 과연 여기와 현재의 강남과의 가격 격차가 또 얼마나 또 있을지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면 역시 지금 현재 그 주거하고 있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만은 역시 그 강남 쪽에 더 많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막연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강남행을 선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능력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강남에 집을 가졌다는 사실 하나로 자산이 크게 증가한 동기생들의 설레가 있다는 것이다. 동기생 서 씨의 경우 1994년 서대문구에서 전세 4천만 원에 살림을 시작했다. 그런데 6년 뒤 송파구에 3억 원에 34평 아파트를 산 게 주요했다. 이 아파트의 현 시세가 13억 원, 10억 원의 자산이 증가한 셈이다. 또 다른 동기 최 씨는 처음부터 송파구에서 전세 8천만 원에 살림을 시작했다. 5년 뒤 3억 9천만 원에 잠실에 43평 아파트를 샀는데 현 시세가 12억 원, 8억 원가량의 자산이 증가했다. 처음부터 강남구의 아파트를 사서 출발한 권 씨의 경우 2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 15억 원, 13억 원의 자산이 증가한 셈이다. 굉장히 짠하면서 그 술값도 좀 후하게 내는 친구들이 한 반쯤 있고, 그러니까 반은 그 전혀 내색을 안 하고, 예, 그런 친구들도 반 있고 그렇습니다. 꿀단지라고 얘기할까요? 예. 꿀단지라 얘기할까요? 예. 꿀단지를 숨겨놓고 자기 혼자 그 즐기면서 먹는 그런 심정이 아닌가. 목동, 분당, 평촌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집을 산 사람들의 자산도 크게 증가했다. 양천구 목동에서 전세 6천만 원에 살림을 시작한 황영달 씨. 올해 초 목동의 27평 아파트를 3억 1천만 원에 샀는데 현 시세가 5억 5천만 원. 1년도 안 돼 자산이 2억 4천만 원 증가했다. 올해 초에 저희 집을 그거 안 샀으면 이제 잡히지 않는 거죠. 저희가 무슨 재주로
지금 5억, 호가가 6억인데 만약에 판다 그러면 5억 5천 내놓고 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재주 삽니까? 그거 감당이 안 되죠. 반면 강북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한 문병관 씨. 문 씨는 주택은 거주 공간으로 볼 뿐 투자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일해서 벌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어떤 자기 성취감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랬고요. 그런 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문 씨는 1994년 중랑구에서 전세 2,500만 원으로 출발했다. 2년 뒤 노원구의 24평 아파트를 1억 원에 사서 2년 뒤 2천만 원의 차액을 남기고 팔았다. 뒤이어 광진구의 32평 아파트를 1억 6천만 원에 사서 2년 뒤 4천만 원의 차액을 남기고 팔았다. 문 씨가 강북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아 남긴 차액은 도합 6천만 원. 4년 전 2억 원에 팔았던 이 아파트는 최근 들어 가격이 급등했다. 어딘가요? 한강 현대니까 102동 로얄층 이거 같은데. 5억 3천이요? 4년 전 아파트를 판 돈으로 문 씨는 광진구의 다가구 주택을 구입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웃과 어울려 사는 재미로 만족하며 살았다고 한다. 와서 보니까 이런 프로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최근 폭등하는 집값을 보면서 의연했던 부부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앞으로 더 벌어질 격차가 두렵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생각하면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집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갈수록 커져 불안하지만 그래도 집을 투자 대상으로 볼 생각은 없다고 한다. 제가 욕심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10억이 되는 집도 한 채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도 한 채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을 이거를 통해서 두 채를 사고 10억이 되고 20억, 30억을 만들려 하면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짓눌릴 것 같아요. 이 공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변동을 보면 강남 등 버블 세븐 지역의 경우 평균 4억 7천만 원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평균 1억 6천만 원의 증가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예, 소득의 차이는 없는데 결국 어느 지역에 내가 주거를 마련하고 또 어떤 주택에 어떤 평형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최근 한 3, 4년간에 보면 자산 격차가 2배에서 4배까지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어쩌다 살게 된 거주지가 자산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상 앞에서 동기생들은 당혹해하고 있었다. 송경식 씨의 대학 친구들의 모임. 축하 선물이야. 뭔데? 아, 우리 순돌이. 순돌 100일. 술잔을 비우기 무섭게 화제는 부동산으로 이어졌다. 야야, 집값 많이 올라갔어? 이 동네? 거기 같은 경우는 내가 2년 전에 입주했는데 한 3천? 여전히 1억 5천이야? 10년 전 지금이나? 아, 최근에 올랐대. 나도 요즘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나는 27평을 샀거든. 27평을 갖다 샀는데 이거는 별로 안 오르고 32평짜리는 그냥 막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열 받는데 우린 또 강남이 집값이 10억씩 올라가면 눈 나오는 거야 그게. 불광동에 자리 잡은 세무사 송경식 씨. 약사인 부인의 수입까지 합쳐도 강남 집값은 따라잡지 못한다고 한다. 최근에 이런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되면서 이제 짜증이 한번 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리만 안 잡았어도 우리는 벌써 10억 챙겼다. 손 씨의 본가는 송파구 처가 근처인 불광동에서 1억 5천만 원의 빌라를 구입했는데 10년 동안 1억 5천만 원 증가에 그쳤다. 애기 아빠는
네가 이쪽에서 약국을 하고 여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테크가 안 돼가지고 말이야. 내가 지금 진출할래도 부담스러워서 못 간다.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었는데 그걸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억울할 때도 있죠. 손 씨와 비슷한 시기 똑같은 금액에 송파구에서 32평 아파트를 구입한 누나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10억 원을 넘어섰다. 배 아프기도 하고 뭐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정말 비상식적이다. 이건 근데 꺼진다. 처음에는 꺼진다. 아유 그거 꺼져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뭐 꺼지기는커녕 더 그냥. 지역에 따른 집값의 차이는 자산의 격차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대변하기까지 이르렀다. 불광동 시민이라고 말할 때 오, 너 거기 살아? 계속 거기 사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생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열등감을 다 느끼고 그나마 좀 이렇게 묻어내서 여기에 죽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화가 나요. 너무 큰 격차로 벌어지는 게 이게 다 사람의 다는 아닌데. 지난 10년간 북한산 자락의 경관에 만족하며 살았던 이들 부부도 강남행을 고민하고 있었다. 고민이 많이 되죠. 이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3년 안에 최종 결정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도 막차 타는 건 위험하지 않아? 아니 어쨌든 뭐 그게. 지방에 사는 동기생들의 박탈감은 더욱 컸다. 6년 전 회사의 발령을 받아서 청주로 내려온 선규근 씨. 1억 5천만 원에 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현재 시가는 2억 원. 5천만 원의 자산이 증가했다. 정부 애 사진이요? 네, 저희 애 그런데 다시 발령이 나서 내년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전세라든지 외곽으로 빠져야 될 거고 그도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집 문제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집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직장 내에서도 근무지를 자유롭게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서울에서 집을 사지 않고 내려온 게 가장 후회가 되고 지금은 이제 너무 그 서울로 가는 그 폭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생각하기조차도 싫어요. 생각하기조차도. 열심히 일했지만 지방으로 발령받음으로써 생긴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게 됐다고 한다. 상대적인 그런 그 뭐랄까요? 열등감, 박탈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고 서울에 같은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도 서울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재산이 5억이면 나는 그거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수도권에 생활하면서도 집을 살 기회를 놓친 동기생도 극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재건축에 들어간 의왕시 한 재건축 아파트. 3년 전 2억 원 하던 15평 아파트가 5억 원을 호가하고 있었다. 아, 그때 내가 그때 그 저기를 그 아파트를 사놓을 걸. 그게 그만큼 그렇게 올 거라고 누구도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거를. 권영보 씨는 의왕시의 재건축 아파트를 살까 고민도 했지만 사업을 키운 후 집을 사자고 판단한 것이 기회를 놓친 셈이 됐다. 아파트를 살까 학원을 할까 그러다가 그 아파트를 사면은 그 돈이 되나 이런 것 자체를 잘 모르니까 처음 생각했던 그 계획하고는 완전 딴판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뛰니까는요.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권 씨. 치솟는 집값은 그의 인생관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아, 내가 이런 쪽에 조금만 더 알았으면 진작 이런 계통 쪽에 내가 이렇게 했을 걸 하고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하죠.
그거를 일단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 또 무리수를 쓰더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죠, 저희들은. 남궁 이호 씨는 집값을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리다가 집살 기회를 놓쳤다. 그러다가 지난 3월에서야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접었다. 3.3.1 대책인가 한번 올 초에 그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그거 믿고 집값이 많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좀 떨어지다가 잠잠하다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살 기회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그 참여정부 이후에는 부동산 대책이 지금까지 8번 발표를 했는데 그때마다 집값 잡히기는 그냥 오르기만 했거든요. 뒤늦게 집을 사기로 결심한 남궁 씨는 모험적인 투자를 했다. 재건축이 예상되는 15평 아파트를 은행에서 2억 원의 대출까지 받아 도합 5억 5천만 원에 구매한 것이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제가 그 이자만 한 그 월 100 나가는데요. 그 부분도 상당히 다른 생활, 그러니까 집중 소비해야 될 부분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줄일 수밖에 없죠. 문제는 거품 논란. 남국 씨는 혹시라도 거품이 꺼져 집값 폭락 사태가 올까 봐 불안해하고 있었다. 경착륙을 했을 경우, 버블이 갑자기 터트려졌을 경우는 그 집과 소유자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장 우려가 되는 거죠. 반면 동기생 문정길 씨는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고 확신해 집을 사지 않고 거품 붕괴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 상황은 그런 거품이나 그런 연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는 집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터지는 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 씨는 현재 가격으로는 집을 살 생각이 없다며 전체를 고집하고 있었다. 아파트 한 단지 내에서 지금 제가 4번 이사를 했거든요. 앞동 갔다가 뒷동 갔다가. 왜 이사를 하냐. 그러니까 IMF 때는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34평으로 갔다가 다시 올리면 31평으로 갔다가 또 돈 모여가지고 34평으로 갔다가 그래가지고 우방아트 한 단지 내에서 4번 이사한 집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참 처지면 남자가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다고 하죠. 문 씨가 4번 전셋집을 옮겨 다니는 동안 아파트 값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아예 집을 사지 않고 살 수는 없는지 고민해보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꼭 집이 있어야만 그 어떤 뭐 삶의 뭐 풍요로운 그런 것보다는 마음의 어떤 그 어떻게 그걸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풍요롭지 않은가를 보고 있거든요. 저 자신은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또 다른 생각으로 보고 있다.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창피해가지고 그 집을 꼭 사야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집값 거품이 터지기만 기다리는 친구와 또 이 집값 거품이 터지면 큰일이 나는 같은 과 동기생. 이 집값 거품은 이제 두 사람의 인생의 향방을 가는 말 중대 변수가 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기까지 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정상적인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 거품이 있다는 대답이 80%, 거품이 아니라는 것은 12%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거품이 꺼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67%가 꺼진다, 32%는 꺼지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거품이 꺼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3년에서 5년 사이를 꼽는 전문가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잇따라 집값 거품이 붕괴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집값 거품을 방치할 경우에 IMF 위기 이상의 경제 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값은 이미 폭탄 돌리기에 들어갔고 이 뒤늦게 나선 서민들이 그 폭탄을 넘겨받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의정부는 집값 상승에 관한 무풍지대였다. 지난 1997년 이후
과천의 아파트 값이 가파른 곡선을 그리는 동안 의정부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는 평당 70만 원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배 아프죠? 좀 배 아파요, 진짜로. 근데 배 아픈 건 배 아픈 거죠. 의정부 두 배 오를 동안에 걔네들은 20배가 올랐어요, 과천이. 그런데 최근 의정부의 집값도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마저 미동도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 바로 앞단지의 아파트까지 뛰고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만은 움직임이 미약하다고 한다. 이 아파트의 최근 시세를 물어봤다. 몰라요. 저기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거의 안 돼요. 찾질 않으니까. 계란으로 얘기하면 노른자위가 아니고요. 여기 태생적으로 계란이고 저긴 매출자리죠. 태생이 틀리죠, 태생이. 태생이. 예. 이 아파트 단지의 평당 매매가는 300만 원 선. 33평형 매물이 9,500만 원에 나와 있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여기서 보면요,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요. 주변 경관도 좋고 공기도 맑은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 답답하고 이런 게 없어요. 양쪽으로 다 태워가지고 열어놓으면 되게 시원하고 에어컨이 없어도 살아요, 그러면. 왜냐면 문만 한 짝만 열어놔도 추워요, 추워. 에어컨을 올해 샀거든요. 올해 샀는데 올여름 지나고 나서 후회했어요. 괜히 샀다고. 근데 왜 안 올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확실한 이유가 없잖아. 주민들은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눈앞에 아파트 값은 뛰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저쪽은 강남이고 여기는 강북이라 그래요. 그쪽 주민들이. 그래가지고 이쪽 주민들이 거의 뭐 동떨어지다시피 하고 많이 이제 여기 차별을 좀 받아요. 저도 가기 이제 개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사는 지역에 저쪽이나 민락동이나 이쪽이나 사는 주거 문화는 똑같은데 왜 값이 저쪽은 오르고 이쪽은 안 올라야 되냐 그 말이야. 이건 잘못된 거지. 어떤 생각이? 화나죠. 오죽하면 내 투표도 하기 싫다니까요. 오죽하면 내가 세금도 내기 싫어갖고 임대 아파트 들어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나라님들이 잘못하는 짓이 아니에요, 이게.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나요? 많이 느끼죠. 화가 많이 나죠. 그렇다고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화낼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저 사진 보고 저기 있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뒤처져 있다는 소외감과 박탈감이 주민들을 투기로 내몰고 있었다. 경남건설? 경남건설. 10만 원 이상을 분양을 할 수 없게끔 묶여 있으니까. 분양이 돼도 걱정이야, 이게. 분양이 돼도 걱정이라고? 네. 그건 무슨 말이야? 아니,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없더라도 땡빚을 내서라도 해야지. 부산에 살던 은행원 김대희 씨는 1994년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 상계동에서 전세를 살다가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을 찾아 1997년 이곳에 33평 아파트를 9,600만 원에 구입했다. 9년이 지난 현재의 시가는 1억 2천만 원. 왜 은행 부지는 여기서 사냐고 또 우리 여기 아파트는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질문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그 질문의 뜻을 최근에 알았는데 막상 이사 왔는데 한 3년 지나고 어느새 집값이 서울하고 여기하고 격차가 딱 벌어지가 있더라고요. 1억 차이 나던 게 2억 차이 나고 2억 차이 나던 게 3억 차이 나고 하니까 아예 갈 엄두가 안 나요. 김 씨의 연봉은 1억 원 선. 남부럽지 않은 수입이지만 다른 지역에 뛰는 집값만도 못하다는 생각에 부부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냥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 정도면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 모르겠어요. 다른 데도 집값이 이 정도라면은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전에는. 나 전에는 불안하지 않는데 집값이 막 저러고 있으니까 나는 내외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뭐 어떻게 빠져나갈 방도 구멍이 없는 거야 보니까. 사람의 어떤 능력에는 차이는 크게 없는데 다만
아파트 값이 뛰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분류를 해버리니까 그게 키우는 애들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좀 있죠. 결국 집값 상승의 대열에 끼지 못하면 영원히 뒤처진다는 조바심에 이들 부부는 위험한 추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400몇 가구 하는데 한 2억 정도 대출 받는다는 게 100만 원 이자 들어가면은 과거에는 100만 원이 굉장히 버겁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옮겨가야 된다는 생각이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거주 개념보다는 이제 투자 개념으로 네, 바라보고 거주는 생각도 안 해요. 어차피 그러잖아요. 딱 그래. 어차피 우리 사는 건 여기 살고 돈 되는 데다 한 군데 딱 하자 그냥 이러고 있어요. 하루에 20분씩 인터넷 뒤지고 있어요. 20, 30분씩. 2006년 대한민국. 신뢰를 잃은 정부의 정책과 한껏 부푼 부동산 가격. 그리고 서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다. 예, 열심히 살던 사람들까지 투기의 대열에 나서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강재웅 PD, 이 급격한 거품 붕괴 위험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대책이 있습니까? 네, 최근의 집값 폭등은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정부가 일관성 있는 투기 억제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부동산 거품이 갑자기 한꺼번에 꺼진다면 공멸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어떻게 서서히 걷어내느냐, 부동산 연착륙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예, 강지웅 PD 수고하셨습니다. 이 IMF 때도 그랬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에 맨 먼저 거리에 나앉을 사람은 집을 여러 채 가진 부자들이 아닙니다. 이 뒤늦게 가세한 서민이나 실수요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IMF 위기 때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집값 문제가 이 급기야 거품 붕괴의 위험성까지 더해서 이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이제라도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